폭스바겐 제타 56만여 대 리콜 중서 잦은 리콜 주목. 폭스바겐 제타와 비틀 약 58만 대가 중국 시장에서 리콜된다.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홍검영 총국은 폭스바겐의 합작회사인 폭스바겐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한 제타의 중국 모델 뉴사기타 56만 3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질검 중국은 이와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에 생산된 비틀 1만 7천 대도 사고 시 뒷좌측이 손상될 수 있는 결함이 발생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38만 4,181대의 차량을 기어 박스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 시장에서 약 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폭스바겐이 잦은 리콜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